수천수. 자, 상계는 수, 하계는 천. 감계, 건계죠. 8계로 치면. 그리고 그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는 이제 이 감의 음이랄까? 속성, 성질이 험이다. 그다음에 건의 성질은 강건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성질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 모양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숫자가 되게 특이하죠. 우리가 이게 자주 보는 숫자 글자는 아닌데 이거는 기다린다, 키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를 양, 우리 기를 보통 기른다 할 때는 양육 뭐 이렇게 할때 양자 쓰죠. 기다린다는 대, 뭐 대기한다 이럴 때 이제 대자를 쓰는데 수대도 마찬가지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수는 이런 키운다거나 기다린다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숫괴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몸괴였죠, 이 앞에. 그래서 숙괴전, 이제 서괴전, 그러니까 괴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전이죠. 역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몽이 어린이였잖아요. 어리다였잖아요. 어린아이 몸괴를 길러야 하니까 숫괴로 받았다. 몽 다음에 수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서괴전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기르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도다, 숫괴는.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또 길러주기를 기다려서 성장하죠. 그래서 이제 기다림과 기른다 이런 것들을 좀 중의적으로 이 숫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괴사를 보면 수는 유부하여 광형하고 정길하니 이섭대천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주자는 약간씩 다르게 토를 다는데 제가 그건 가로 안에 그냥 설명 넣어놨어요. 앞으로도 가로 안에 나오는 건 주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 보자고요. 부자가 되게 좀 신기한 부자죠. 이잘안 쓰는 부자인데 주역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신, 믿을 신, 우리가 알죠. 믿을 신자보다 조금 더 강한 믿을 부? 뭐 이렇게 약간 이해하면 쉬운데 이거는 좀 내적으로 굉장히 꽉 차서 믿는 그런 의미가 우리 보통 여기 성실하다 할때 그런 성자. 이런 거, 내적으로 신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적 진실성, 성실함으로 속이 꽉찬 믿음. 그러니까 밉불 부자예요. 밉부다는 말 있죠. 우리가 밉부다, 믿을 만하다. 그 밉불 부자인데, 믿을 신과 약간 다르게 안에 가득 차 있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이 있어서, 빛나고 형통하고, 또 바르고 길하니, 이섭대천, 이 주역에 자주 나와요. 이섭대천, 분리섭대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섭대천, 섭은 이제 건너다는 뜻인데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제 큰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뭔가 해야 될 일을 하거나 혹은 놓여진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거나 뭐 나아가거나 이런 의미로 써요. 아까 말했지만 괴 상을 보면은 건괘가 아래의 건괘가 위에 감괘를 만났죠. 그러니까 험한 걸 만났어요. 근데 강건한 거는 가려고 하는 기질이죠. 위험한 게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 상으로는. 기다린 뒤에 나아간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유부라고 했죠. 기다리면은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뭐 하염없이 기다리냐? 계속 기다려? 어디까지 기다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뭔가가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바르고 길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다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가도 뭔가 괜찮다. 이섭대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님이 이제 상전에서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구름이 하늘로 올라오니 수인이 군자가 이것을 보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고 지낸다. 느닷없이 갑자기 또 잔치 베풀고 지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게 음식의 도라고. 그러니까 약간 구름이라고 얘기한 건그 감괘를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건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죠. 물이니까. 그런데 아직은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숫괴에서는 이걸 구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걸 보고 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 연락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전에서는 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기르고 몸을 길러서 어떤 그 부를, 내적 성실성을 확보하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때를 기다릴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불안하죠. 기다리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려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면 뭐, 그렇게 불안하지는 또 않죠.
그래서 이제 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름이 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근데 편안한 상태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 괴는 이석대천 괜찮은 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점을 쳤을 때이 괴가 나오면 뭔가 해볼 만하다,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오효가 이제 주체가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효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초구 보자고요. 초구는 수교라, 이용항이니 무구리라. 이 괴를 보시면 초구는 수교고, 구이는 수사고, 그 다음에 구삼은 수운이고, 그리고 육사는 수혈이에요. 이렇게 계속 구오는 수주식.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 효마다 기다리는 데가 달라요. 그죠? 이게 처음에 초구는 수교, 교회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성이 있으면 바깥에 이제 있고 교회가 이제 쭉 있는 거죠. 아주 바깥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되게 먼 땅이래요. 근데 이제 보면 초구는 험함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상궤가 험하잖아요. 감궤가. 그 험함이 위에 있기 때문에 초구는 사실 이 험함에서 제일 멀어요. 제일 멀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멀기 때문에 막 무작정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좀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강하잖아요. 양이잖아요. 그리고 양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편안하게 일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뭔가를 바르게. 그러면 이제 항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을 쓰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구는 험하다는 거에서 멀리 있으면서 자기가 강이고 또 정한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일상을 그냥 편안하게 딱 이렇게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죠. 우구한 거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구이는 수사. 이제 멀리서 기다렸는데 수사는 이제 모래사장이에요. 이게 모래사자잖아요. 모래사장에서 기다리는 거니까 험함에 조금 가까이 왔죠. 이제 험함이 물이라고 보면 이제 물에 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이 왔어. 그런데 소유원하나 종길하리라. 조금 말이 있어요. 좀 말이 있는데 끝내는 길하다, 이제 이렇게 됐죠. 이 조금 말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나, 이게 지금 초구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구이에선 좀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구설수가 있다, 막 이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그 이는 원래 음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음의 자리여서 이게 강이지만 이 상전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연재중이야, 너그러움으로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 중의 자리잖아요. 중의 자리인데 이게 음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중이잖아요. 근데 얘가 양이기 때문에 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의 자리이고 이게 유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그러움으로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상전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험함에 조금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약간의 구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어려움은 좀 있지만, 그렇지만 중하이기 때문에 중도를 지킬 수 있으니까 끝내는 길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멀리 수교에 있다가 이제 수사에 있다가 구삼으로 가면 수니예요. 니는 이제 진흙이죠. 진흙. 진흙에서 기다린다. 진흙에서 기다리니 치부지. 이 치자는 우리가 보통 이를 치, 이르다, 또뭐 이루다 이럴 때도 치를 쓰고요. 여기서 부르다 이럴 때도 치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다로 이제 해석을 해요. 구지, 구는 도적 구자죠. 외적이나 뭐 이런 것도 구라고 하고, 우리가 외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도적, 외적이에요. 그 외적이 이르는 것, 외적이 이르는 것을 불러들인다. 적이 이제 도적이 이르는 것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의 자리가 원래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되게 위태위태한 자리죠. 학교의 끝이고 다음 계로 넘어가기 전이고 이러면서 되게 위태한 자리인데, 여기서도 지금 바로 앞에 험함이 있어요. 그 험함을 바로 앞두고 있는 자리인데, 자리여서 진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물이니까. 물에 아까 모래이고 이건 이제 진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져서 원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진흙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강하죠? 강의 자리죠? 근데 중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정하기는 하죠. 강의 자리에 강이 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얘는 이제 험하다 가깝고 강이고 하니까 되게 나아가려는 기운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설치고 나가버리면 빠져버리는 거죠. 험함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전에서 보면은
재앙이 밖에 있다. 자신이 도적을 불러들이는 것이니 공경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상전의 해석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구수함의 이 효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경신하면 불패라. 이렇게 경과신을 가져와서 해석을 했어요. 공경함과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 불러와서 사람들한테 경계해 준 그런 의미가 되게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자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육사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또 수혈이에요. 혈에서 기다린대. 혈은 피잖아요, 피. 이제 피를 흘리면서 기다린다, 혹은 뭐 피해서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육사효가 또 이제 정자하고 주자가 또막 굉장히 달라요. 그 다른 건뭐 때문에 다르냐면, 여기 혈, 출자 혈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이 구멍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이제 정자는, 자, 봅시다. 수혈, 혈에서 기다리니, 피를 흘리며 기다리는 것이니, 나오기를 스스로 구멍으로부터 한다. 구멍에서 스스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정자는 이 구멍이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는 곳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는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 있었는데, 편안하게 여기 들어 있었는데, 이제 혈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가 지금 감기의 첫 번째 효란 말이에요. 사효니까. 첫 번째 효니까 이제 혈만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강한 게세 개가 있죠. 초, 이, 산호가 다 강이잖아요. 강한 게세 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피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편안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고 자기는 위험에 빠지게 된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편안히 있지 못하고 그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편안히 있지 못하고 나왔지만 이 육사는 이 음요잖아요. 음요고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정을 얻었죠. 그러니까 아래하고 싸우지 않고 이 아래 세 강에게 순종을 해서 따른다. 그래서 흉함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자는. 이해되시죠? 근데 주자는 이거를 거꾸로 이 구멍을 험함지소라고 했어요. 위험에 빠진 곳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 주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험함에 이제 자기가 험함에 처했어요. 이제 들어와서 이미 육사의 자리에 있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자리는 정을 얻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고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자는 좀 그러니까 편한 자리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지만 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순종을 함으로써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자는 험한 곳에 빠졌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거는 기다리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정한 자리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었으니까 벗어나게 된다. 그 험한 구멍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험한 곳에서 벗어나서 끝내 이제 별로 나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험하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구오로 가면 주식, 술과 음식에서 기다리니 정하고 길하다. 그러니까 뭐술 먹고 음식 먹고 기다리면은 뭐 좋죠. 되게 편안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기다리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즐기는 아까 음식 열락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히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구오는 아까 보셨지만 양강이죠. 그런데 구오는 중한 자리죠. 근데 양의 자리이면서 중하죠. 그러니까 중정하죠. 그래서 양강 중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제일 좋은 어떻게 주역에서 보면 제일 그 좋다고 해석하는 주로 양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양강 중정하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고 또 오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위에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뭐 조심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구름이 비가 되는 거를 기다리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또 사람들과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 바를 다 하고 이제 뭔가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이제 뭐 때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중용에서 이제 거의 사명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편안함에 거하면서 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무조건 먹고 마시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할거다 하고 자기가 할걸다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이제 명인 거죠. 내할 바를 다 하고 나는 뭔가 준비를 다 했어. 예를 들면 수능 준비 같은 걸 자기 뭐 공부를 다 세미나 할 준비 다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내가 뭐 준비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다잘 되는 건또 아니잖아요. 지금 또 명이라고 하는 건 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자기가 뭔가 준비할 걸 하고 편안하게 명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건 이제 여기 수괴니까 기본적으로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 사실 정하고 기라겠죠? 뭐,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구오효가 사실은 이 수괴에서 가장 그 주체가 되는 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의 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상육으로 가면 이제 이부혈이에요. 구멍으로 들어가, 다시. 아까 육사는 구멍에서 나왔죠? 상륙에 가면 구멍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유, 불속지객삼인. 불속지객, 속자는 빠를 속자죠. 우리가 속도를 낸다 뭐 이럴 때. 그런데, 부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불속지객이면 부르지 않은 손님이에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야. 근데 세 사람이 래, 올 것이니, 공경하면 종길, 끝내는 기다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또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불속지객 3위는 뭐냐면 밑에 있는 그 3강 1, 2, 3 있었죠. 초, 2, 3 아랫괴 3강 그 불속지객이 오니 그를 이제 존경하면 끝내 괜찮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공경하면 이게 이제 끝이잖아요. 끝. 그 괴의 끝이고 또 상괴의 또 끝이죠. 극이죠. 험함의 극이죠. 근데 끝이 되면 항상 이제 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변할 수 있는 위치에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숙괴의 끝이잖아요. 수는 기다림인데, 그러니까 기다림의 끝이죠. 기다림의 끝이고 뭔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기다리는 게 이제 뭔가 구하려고 계속 기다린 거잖아요. 때를. 때를 기다리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정자 해석이에요. 아까 정자는 그 구멍이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여기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사에서는 불편했어. 뭔가 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어. 그런데 이제 육에서는 그게 다 끝났어. 이제 기다림이. 그러니까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지 않은 그 아래 삼효가 계속 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도 기다리다가 기다림의 끝이니까 이제 기다렸다 때가 되면 올라올 거잖아요. 기다림 올라오는데 만나니까 이제 올 거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뭐 이렇게 내뱉치고 이럴 수가 없죠. 왜냐면 육이니까 이게 이제 음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한 본인이 좀 편안하기도 하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다투지를 않아요. 공경을 해요. 그럼 얘네가 아무리 강하지만 얘를 깔아뭉개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라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아까 주자는 또이 구멍이 뭔가 험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해석이 또 다른 게 음의 험함이 그게 있어서 이제 그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구멍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하괴 새 상효가 올라오는 건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효는 유하니까 이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순종을 한대요.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 경지를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순종을 하면서 이제 대접을 하면 끝내 기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숙괴는 기다린다는 것인데 결국은 기다리는데 뭔가 자신이 내적으로 자기를 키우고 기른다고 했잖아요. 몸도 키우고 마음도 기르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기다리면 기라다. 끝내는 기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